구독과 아 좋아요 응? 구독과 응?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낭맨입니다. 오늘은 새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진짜는 통한다. 날이 쌀쌀한 다낭입니다. 아니랑 동네 마실 나왔습니다. 오늘 커플티, 커플 조끼를 입었는데 조금 쑥스럽네요. 베트남의 재미있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날도 추운데 여성분들이 곱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말이죠. 베트남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카페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봄날에 벚꽃 축제 가는 느낌이랄까요? 다낭 사람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요즘 다낭은 영상 18에서 20도 정도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다 쪽만 보면 한국의 동해 바다 느낌이 납니다. 한국도 올해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해안도로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바구니 배를 타더라고요. 우리 아니 아주머니께 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비싸지 않으면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는 통한다. 아, 내람 배. 아, 내람. 안, 끼나오, 끼나오도. 나만이도. 마실 나온 김에 산에 가자고 제안한 다낭맨. 인상 쓰는 안 웃고 있는 다낭맨.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바닥이 젖어 있네요. 오토바이고 산길이라 위험합니다. 진짜는 통한다. 여러분 여기 그 등산 지금 하러 왔다가 여기 오늘 등산 아 실패입니다. 실패. 지금 날이 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결국 안과 상의한 뒤 하산합니다. 아 웃어야지. 야, 아 웃어야지 이 사람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씨. 오늘 홈나이 토이티에테 나오. 란. 란? 깨톡? 무얼란. 무얼란.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요거 카페 소다 한잔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등산 가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지금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바닥이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길이라 오토바이가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가봤는데 우리 안이 계속 이제 불안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이제 안이 조금 이 짜증이 났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한테 막 고집불통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좀 위험한 데 가가지고 사진을 좀 영상을 이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안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은 안 했는데 저한테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다. 지금 어제 이렇게 옷을 샀는데 보니까 지금 날씨에 아주 딱입니다. 여기 우리 그 안에도 저희 그 커플티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신 그 커플티거든요. 같이 입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조끼도 어제 산 이제 커플 조끼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홈런? 그러니까 안은 지금은 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입으면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이제 좀 춥다 느끼는 거죠. 내년 겨울 어떠신가요? 내년 겨울을 다낭을 강타할 또 뭐라 해야 되죠? 디자인 어떠신가요? 이거 아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니시면 다낭에서는 괜찮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제가 여기 그 바다 미케비치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바구니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니 이제 가서 물어봤는데 오늘은 아까는 지금 계속 일하러 가시는 중이라서 못 탔지만 그 바구니 배 타는데 아까 비용을 물어보니까 뭐 시간은 모르겠고 한번 타는데 20만 동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만 원. 엄청 비싼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타볼 생각도 했는데 이거 지금 너무 비싸요. 이게 만 원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바구니 배 뭐 얼마나 태워주는지 모르겠는데 바구니 배 같은 경우는 후이안 가서 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등산 저희가 실패를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등산 날 좋은 날 한번 잡아가지고 등산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는 통한다. 오늘의 베트남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트남어 시간. 자, 오늘 제가 막 고집을 피웠습니다. 막 영상 찍는다. 위험한 데 가서 영상 찍는다. 그래서 아니 화가 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응무한 고. 고집불통. 고집불통? 무한고. 고집불통? 무한고. 응무한고.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자, 오늘의 베트남어. 응무한고. 고집불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진짜는 통한다.